이상 덕.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이상 덕이시에요? 예.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요? 예. 직분은요? 직분이요? 네.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요. 그럼 당신 이름이 이상덕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거든요. 제가 제 이름이요? 네, 이상덕 아니시거든요. 아니, 선생님 사입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무당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덕이라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동명이인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름을 계속 얘기 안 하시다가. 선생님 목사 아니에요? 나 무당 맞아요. 무당 아니잖아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나한테 시비 예. 걸라고 지금 전화했다는 아,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확인하려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이름도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아, 제가 얘기하는 조차도 저기 하고 몇 년생이세요 그럼? 내가 생년월일 안 물어볼게요. 몇 년생이세요 이상덕 씨? 아니 여기 몇 년생인데 지금 전화하시는 분 이상덕 씨 몇 년생이세요? 아니 아까는 2,0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5,000명 그렇게 돼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 뭐라 몰랐는데 제가 내가 뭐 모른다 그랬는데요. 이상덕이 유명해요? 이상덕 씨가 유명한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덕 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재직 증명서에는 선생님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니까요. 내 전화번호 써있던 말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서울 강동구로 나와 써져 있어요. 아 강동 감사동 있어요. 왜요 사무실이요? 거기는 서울 본부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 본부도 있죠 거기에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본부에서 우리 부여 쪽으로 내가 지금 이사를 한 상황이고 본부는 거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부여예요. 내가 저기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아니, 뭐 거기 충남 부여군에 있다고 이사를 갔다고 있잖아요. 이사를 갔다고 이사 왔잖아요. 거기서 강동구에서 선생님, 나 이사 왔어요. 예. 선생님 말고요. 통합 합동연방총회요. 합동연방총회 본부가 거기 본부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부에 지 사무실이 아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지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하면서 나한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지만 아니, 그 사람이 예예 예. 그 목사 고시 합격증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짠 목사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 사람이 짠 목사든 말든 지금 전화하신 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짠 목사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보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도 그 사람 구독자였는데요. 아, 그 사람 목사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왜 그 사람 뱅뱅 돌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세요. 근데 인터넷에 근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바쁘다가 지금 우리 여기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지금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전화를 내가 100번도 더 끊어서 다른 사람 전화 받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직증명서에는 선생님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선생님 또 돌리고. 전화번호가 써져 있어요. 아, 내 전화번호 써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를 책임자니까. 한 거거든요. 아 정말로 참나. 아 지금 내가 왜 이 전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존칭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내가 분명히 밝혔죠. 아니 저는 싸우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싸움을 걸었잖아요 지금 나한테. 왜 나한테 아니, 선생님이라래요? 내가 목사라고 밝혔는데. 처음 뵈니까는. 아니 아니지. 내가 목사 아니에요.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나 목사인 줄 알고 전화하셨죠. 그럼 목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아 지금 목사인지 몰랐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만 목사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 맞다고. 아 지금 전화하시는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 아니냐고 오히려 물어봤그 다음에 말꼬리 잡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목사라고 아니, 얘기를 지금, 했으면 나한테 목사라고 해야지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아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믿는, 그러면 전화하지 마세요. 종교인이 아니면 아니, 나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담해 주는 거지 나는 지금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상담해 줄 종교가 없어요. 어 종교 없으면 나한테 종교 없다고 나한테 목사라고 안 할 거면 난 통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그죠? 예 그러면 목사님하고 제가 부를게요.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게 예의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런 예의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아 전화번호 있는데 그래서 했어요. 뭐 아이고 참 이쪽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이 그 목사 고시 합격증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라고 그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피종진 목사는 자신은 이상덕 목사를 모른대요.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근데 자기는 그 합동총회도 모른대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아니 3일 됐나 4일 됐나 그때도 목사님 얼굴 보고 다 얘기하고 그러고 왔어요. 모르는 거 당연하지. 피종진 목사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 사람을 근데, 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자기는 합동총회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합동총회 모를 수도 있죠. 거기 대표총재라고 목사 고시증에는 거기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써져 있고 제가, 피종진 목사님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상덕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셨고 고시에 저기 통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목사로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모든 사람은 여당이 야당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있게 마련인데 지금 제가 그 전화 그 적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우리 총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통화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뭐 한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정말로 알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오셔갖고 그거 뭐 보신 거 있으면 들고 와요. 사진 찍어 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있어. 아 유튜브에 내가 왜 보냐고요. 그거를 나는 확실하게 이상덕 씨한테 그 목사 안수를 줘서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 안수를 한 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허락해서 목사 그 고시 통과한 후에 안수 위원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건데 지금 무교가 아무것도 합동도 모르고 총회도 모르고 보수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내가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해야 되잖아. 이 바쁜 시절에 지금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 교회가 모여서 그 노회를 만들고 그 노회 여러 노회기 모여가지고 총회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네. 그것도 모르시는데 나 답변하고 싶지 않고요. 알고 싶으면 정중하게 오셔서 뭐 음료수 그 뭐